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석유제품 가격 동향과 가격 안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브리핑입니다. DB생명이 지난 21일 LG CNS와 전략적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DB생명의 보험 전문성과 LG CNS의 마이데이터 전문 역량을 결합해 DB생명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 교수들과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에 따르면 이미 전국 상급 종합병원에서 비대위 구성이 진행 중이고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이사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장이요? 바뀐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요일도 말씀을 자꾸 여기저기서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작년 11월 달과 바뀐 게 없다는 얘기를 여기저기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가 조치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달, 12월 달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됐었고 그러다가 잠시 12월 말 최근에 또 저 PBR 1월 말이죠. 요거를 제외하고는 계속 개별 종목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라고 좀 생각이 들고 여전히 그럼 그냥 이런 표현을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그런 표현이 좀 생각이 나네요. 어제 반도체 강했었다가 아침에 저 PBR 올라오는 갔다가 또 오후가 되니까 제약이 올라오고 어지럽죠. 어지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업종이 자주 쓰나미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고 좀 봐지는 시장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대응하는 방법은 아마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일 가는 섹터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섹터들이 단발성으로 끝이는 섹터인지 아니면 계속 갈 만한 섹터인지 그런 것도 좀 구분해야 되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시간에서 짬을 내서 기재를 하셔야 그게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작업하고 난 다음에 계속 갈 만한 섹터,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난 섹터라면은 그 섹터를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기는 어제 방산같이 현대로템이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적어도 최근 시장을 봤을 때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수나미여에서 그 섹터가 다시 상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계속 돕니다. 코스피로 갔다가 코스닥으로 갔다가 반도체로 갔다가 2차전지 갔다가 오는 제약으로 갔다가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2670포인트 전고점 부근을 돌파할 것처럼 하면서 지금 돌파가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이거는 결국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원인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은 만약에 HBM의 대장이 하이닉스가 아니고 삼성전자였으면 이라는
뭐 지금 생각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HBM 대장은 누가 보더라도 하이닉스입니다. 어제 실적 엔비디아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하이닉스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HBM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아침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게 떴다가 좀 가라앉겠지만 떴었잖아요. 만약에 삼성전자였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과 종목이 같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인덱스 성격이 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진짜 HBM 대장주였다라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하이닉스가 상승하는 것이 뭐 이게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였다라면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드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이사님께서는 우리 시장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다소 아쉬운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후장은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챙길 수 있는 타이밍들은 다 좋거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세론이란 혹은 선반영이란 단어가 없이 좋은 실적에 그대로 이제 이 주가가 반응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증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이제 좀 대응할 수 있는 저는 시간을 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는 최근에 상승이 이제 제대로 편승하지 못했던 분들의 포모 현상이 조금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보다 다음 또 그 다음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 고민을 해보면 사실 눈에는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섹터들도 기업들도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추적 관찰하는 게 맞을까 사는 게 맞을까 아니면 어떻게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이벤트가 있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저피부에 관련 세미나라는 큰 이벤트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장 중후반부에 밀려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미부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 정도 좀 내리면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 미국 증시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금요일 요일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시기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반도체 IT가 어제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을 좀 부리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생각을 좀 다르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좋은 가격대에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 바라봐 주셨습니다. 네, 최근 연기금이 2차 전지 관련주를 매수한 모습입니다. 장기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연기금이 어떤 종목을 살까요? 저도 되게 궁금하네. 혹시 아시나요? 지금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2차 전지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요? 네,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2차 전지를 왜 살까요? 뭐 자금의 성격이라 봐야 되겠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연기금이 외국인은 단타 치지만은 연기금은 설마 단타 치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중장기성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갈 만한 종목을 매수할 건데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시겠지만은 이제 루시드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장 예상치를 하였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가격 인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데 2차 전지가 제가 이 시장을 통해서도 말씀했지만은 이제 나쁘다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에코프로 BM의 어떤 실적을 말씀해서 충분히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떤 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2차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뭐 LFP라든지 그리고 정거재 배터리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지적도를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판매 부진은 어쨌든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이고 그리고 그동안도 말씀드렸지만은 탄산리튬 가격, 중국 탄산리튬 가격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92안 정도 계속 유지, 킬로그램당 92안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중국에서 또 탄산리튬 가격, 선물 가격이 102안을 넘어섰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탄산리튬의 손익 분기점이 102안이거든요.
근데 선물 가격이 100위안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앞으로 이제 탄산이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적으로 가는 매수 포지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탄산이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그러면은 이번 4분기 실적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던 양극재, 뭐 다른 섹터도 있지만은 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2차 전지였던 이 부진이 한 개 분기로 끝날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서두에 연기금의 자금 성격은 중장기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서서히 뭐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상승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작년 하반기에서 안 좋았던 부분들에서 서서히 나쁘지 않다는 국면으로 진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국가에 진행되고 있는 LFP라든지 전고체 배터리의 사업성을 봤을 때 연기금 조금 선매수에 나서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2차 전지 앞으로 상승은 나타날 수 있다고 다소 긍정적인 뷰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는 2차 전지 쪽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제 주식을 사고 파는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살까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그리고 만약 그 기업을 산다라고 하면 지금 사도 될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가장 두 번째,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연기금이 산다라고 그래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봤더니 연기금이 그래도 가장 누적으로 많이 산 쪽이 딱 두 기업이 나오네요. LG화학과 에코프로 PM. 그러니까 그들은 뭐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업을 샀을 겁니다. LG화학을 샀을 때 연기금의 뭐 어떤 계획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실적보다는 당연히 나아지는 실적. 앞서 이제 정태훈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 리튬 가격이 이제 회복을 하다 보니 그에 따른 마진율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올해 이제 상반기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지분 관계가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부터 이제 미국에서 받게 되는 IRA 세금 공제 혜택, 이거를 이제 세제 혜택으로 받는 게 아니라 환급금을 받을 환급금 형태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돈을 받는 주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우리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주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LG 화학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LG 화학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받은 건 없는데 또 내야 될 돈은 지금 많다 보니 그럼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소각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기대감들이 또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LG 화학을 조금 낮은 가격에서 좀 많이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좀 이야기 드렸지만 리튬 가격이 일단은 바닥을 좀 찍어가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몇 가지 주요 이슈들이 좀 있었죠. 첫 번째로는 호주에서 그러니까 리튬 채굴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했다라는 게 공급 쪽에서 이제 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WTI 유가 이야기를 제가 예시를 좀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수요가 좀 부진할 때 그래도 가격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게 공급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튬도 마찬가지죠. 일단 수요가 아직 전방에서 크게 회복하지 못하다 보니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줄인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던 한 주였기에 저는 충분히 에코프로 BM도 연기금의 수급도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좀 잡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대신 지금 현재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은 신규 매수는 가능하나 기존에 높은 가격대에 물려 계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제가 지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측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숫자들을 확인하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 BM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시장에 신규 상장한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E8와 코셈인데요. 오늘 탄력이 다소 약합니다. 공모가 상단으로 책정됐지만 차별화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사님께서는 오늘 신규 상장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것도 분위기 싸움인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사피엠 반도체인가요? 상장했잖아요. 만약에 그 종목이 계속 쭉 잘 달려졌다라면은 아마 순차적으로 나온 기업들이 계속 그런 흐름을 좀 탔을 거라고 좀 봐집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자 그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제 말대로 항상 반대로 가더라고요. 반대로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이전에 LS 머트리얼즈죠. 그래서 조금 굴욕을 맛봤었는데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죠. 신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참 정말 청개구리처럼 어디 칠지 모르는 게 말 그대로 신규 상장주인데, 지금 오늘 E8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조금은 부지런한 이유들이
좀 그런 건 것 같아요. 사피엔 반도체 같은 종목 좀 더 추세가 괜찮게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좀 이끌어준다라면은 좀 다른 모습이 나올 건데, 최근에 좀 신규 상장주가 좀 주목을 또 못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근 며칠 동안 반도체가 너무 강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좀 자금 쏠림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장에 정말 이제 조금 이제 하락 종목에서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정말 조금 이제 종목별 투자 심리가 좀 떨어졌을 때 대안으로 그 시기에 좀 보는 게 그래서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그랬던 흐름들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E8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7%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 분위기 앞으로 좀 앞으로 한 2, 3일 정도? 이 시장 분위기가 아마 E8 같은 신규 상장 종목들의 어떤 방향성을 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좀 대안이 필요한 시장이다. 그러면 아마 가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아마 이미 공모 절차 당시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가치를 연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금 신규 상장 효과가 끝나는지 이렇게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결국 뭐라고요?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결정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신규 상장주 역시 시장의 분위기가 결정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약에 성공한 사람은 당일에 파는 것이 좋은지, 이런 주린이 입장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되게 어렵네요. 네. 네. 일단 뭐 수익 매도는 언제나 옳죠. 그런데 이제 저라면,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신규 청약을 한 주 이상 받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주를 받는다라고 치면 저는 사실 시초에 그냥 매도를 하고 추후에 다시 이제 매매 전략을 좀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기준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할 때 만약 IPO 청약을 못했다. 그러면 상장한 이후에 저는 당일날에 시가와 고가를, 그러니까 시가, 저가, 고가를 좀 꼭 체크를 하는데, 상장한 날에 가장 낮은 가격보다 밑에 있으면 저는 아무리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웬만하면 저는 트레이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월 달에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이날 상장했는데 가장 높은 가격이 16,000원대고 가장 낮은 가격이 10,000원대예요. 가장 이 높은 가격이라고 하는 그 상장한 날에 고가 위에 있을 때는 저는 트레이딩을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런데 상장한 날에 가장 낮은 가격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추세가 상당 부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IPO 한 날에 기준으로 가장 낮은 가격과 가장 높은 가격을 기억을 했다가, 가장 높은 가격 위에서 트레이딩은 괜찮으나 가장 낮은 가격 밑에서의 어떤 단기 반등세를 노리는 매매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지하 1층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2층이고 3층이고 무덤까지 팠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시세가 살아있는 쪽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높은 가격 위에서 트레이딩을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한편 다음 주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됩니다. 시세가 더 보일지도 궁금하기도 한데, 대표적인 저평가주로 현대차가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가 더 잘 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사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가볍잖아요. 가볍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한다고 쳤을 때 자금은 어차피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자금을 쏟아부었을 때 같이 이제 시세가 붙어서 이제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럼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본주보다 우선주가 더 많이 갈 때는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좀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강세했던 제주은행. 어떤 얘기 있으면 품절주. 유통주가 상당히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제주은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잘 갔던 그런 경험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현대차보다 잘 가는 거는, 현대차가 주가 가는데 현대차 우선주가 더 잘 가는 것들은 일단은 가벼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가격도 현대차보다는 좀 덜 부담스럽고, 뭐 그게 설명이 충분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오늘 주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이 삼성 그룹주 중심이었던 보험 생보사, 선보사 중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 예상했던 대로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제가 이 최근에 저 PBR주 현상을 예전에 무상자 붐하고 좀 비슷하게 좀 말씀드렸거든요. 예전에도 무상자 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상자만 한다 그러면 주가 다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어요. 모든 종목들이. 그런데 지금도 물론 무상자 하는 기업들이 주가 강하게 연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상자 붐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근데 저 PBR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 PBR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1월 말에 붐이 확 불었었다가 오늘도 저 PBR주가 뭐 보험주 중심의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시장 주도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 무상증자 그랬던 것처럼 그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그 다음 주 중에 한 번 정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좀 추세적 상승으로 좀 가긴 어렵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 1월 달에 28만 9천 원을 찍었을 때 당시에 애플카 생산 모멘텀을 해가지고 생산 이슈를 해가지고 한번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한동안 좀 옆으로 횡보하거나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제발 그때 당시 겪었던 그 딜레마에 대한 주가 딜레마를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여담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 딜레마는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한편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요. 미국, 유럽, 일본 증시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아직 그 정도는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네, 본부장님, 우리 증시는 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토만큼의 힘은 좀 못 발휘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의 엔비디아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엔비디아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붙여놓기는 한다라고 했지만 100% 다 지금 복사해서 붙여놓기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반응은 하나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는 혹은 일본을 바라보는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이제 이 불확실성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은 지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수가 더 좋아지려면 SK하이닉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같이 움직여야 되냐?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하필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해 보여요. 그런데 엔비디아와 지금 삼성전자는 약간 대면대면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엔비디아라든지 기술주 상승에 우리나라 지수가 100%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 그건 알겠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일본처럼 밸류 프로그램 한다며? 근데 왜 일본처럼은 또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기업들의 어떤 대주주가 대체적으로 BOJ입니다. 일본은행이 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인 즉, 우리나라는 A라는 기업 대표 따로, B라는 기업 대표 따로, C라는 기업 대표 따로 각자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다 보니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압박은 하나 서로 다른 좀 시기와 서로 다른 좀 생각을 하다 보니 시차가 아까 힘의 집중력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저 PBR 주들을 좀 올릴 때 우리나라와 다르게 고 PBR까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 PBR을 올리려다 보니까 고 PBR이라고 평가받는 성장주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뭐냐면 돈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일본은 그 돈을 어디서 이끌어왔느냐? 외국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ETF를 외국인들에게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열어주면서 자금들을 이제 끌어왔기 때문에 일본은 가능한 것인데 일단 우리나라는 껍데기는 일단 잘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일단 알맹이는 아직까지 조금은 더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상황이다. 일단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세미나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지금 팽배하잖아요. 새로운 뉴스가 될 것이다. 근데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더 건전성 있게 조금 더 발전시키려면 메가 트렌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약 한 달 움직인 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일본이 거의 2년 4개월 동안 움직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세미나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3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섹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어떤 섹터에서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방산에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오늘 준비한 종목 때문에 일단은 섹터를 방산으로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단은 뭐 섹터를 보고 종목을 선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종목을 보고 이제 섹터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장초반 브리핑에서 최근 시장이 빠른 순환매가 이제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어저께 방산주가 강했다가 오늘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공략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상승을 기다려보는 게 맞다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한 것도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죠. 푸틴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어떤 승리로 가게 된 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이 좀 됩니다.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은 뭐 폴란드가 될 것이다, 뭔 얘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지정적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토 방위비 분담 얘기.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은 뭐 미국을 믿고 왔었지만은 트럼프가 만약 재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나토 같은 경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뭐 K9 자주포도 그렇고, 뭐 자주포도 그렇고, 탱크도 그렇고, 뭐 미사일도 그렇고, 전투기도 그렇고, 이거를 납기내 빠르게 퀵 배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쿠팡이 로켓 배송처럼 배송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딘 나라를 찾아보게 된다라면은 또 전 우리나라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국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얘기를 요새 거의 안 하죠. 근데 이스라엘 다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가 저도 중동 리스크도 그거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우디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또 무기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번에 빈살만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LIG 넥슨에서 미사일 구매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무기 구매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방산주가 다시 갈 만한 모멘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진행하기 위한 수음법 개정안, 요게 또 기재위 경제재정 법안소에 통과가 됐고 29일 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되면서 법정 자본금이 25조 상향이 조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단 말씀 좀 드려봤어요. 네, 이렇게 방산 쪽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네. 자세한 종목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종목은 현대로템 가지고 왔어요. 네, 현대로템. 네, 네 가격 전략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 일단은 뭐 K9 하게 되면 하나로스페이스, K2 전차 하게 되면 현대로템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수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거의 99.9999%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폴란드발 2차 무기 수출의 어떤 지연 가능성이 해소가 되고 어쨌든 리스크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악재 해소 이런 측면에서 어저께 제가 봤을 때는 현대로템이 주가 좀 강하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20조가량이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820대에 짓기 때문에 1차 물량 180대 갖고 지금 2차 물량 820대가 가야 되는 게 2차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제가 봤을 때는 이 현대로템이 가장 많이, 가장 크게 또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악재 해소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악재 해소가 아닌 신규 호재 이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도 루마니아가 어쨌든 전차 250대 도입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K9을 한국 업체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K2 전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루마니아랑 폴란드가 되게 친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K2 전차도 우리가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체코도 전차 구매 계획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붙어봐야 되겠지만은 계속해서 폴란드, 루마니아 가져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또 가져올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 어떤 실적 효과는 2023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24년, 2025년 계속 진행형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오늘 이제 장중에 8%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1,600원까지 갔었는데 오늘 이제 그 종가 쪽에 다시 낙폭 좀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종가 쪽에 낙폭 축소를 시킨 그 힘으로 인해가지고 내일 쪽에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아, 죄송합니다.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37,500원이고요. 손절가는 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 로템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7,500원, 손절가는 3,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종가 네. 베팅 종목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저는 종목을 짚어야 되나요? 섹터. 네, 섹터. 네, 그렇죠? 섹터 먼저 짚어주시고, 네, 종목도. 네. 일단 오늘 이 반도체 IT가 좀 쉬어가면서 대체 섹터로 이제 뭐가 움직일까 고민이 좀 많았었거든요. 과연 2차 전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저PBR 쪽이 여전히 강할 것인가, 아니면 제약바이오가 흐름을 좀 줄 것이냐. 굉장히 저도 이제 기대를 좀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오늘 알테오젠이 이제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 키트루디에 대한 독점 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제 붙어가면서 제약바이오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선 주도 섹터를 보고 있는 바람에 사실 제약바이오에 큰 관심을 못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막상 실적 시즌이 돼서 실적을 까보니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K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올 초에 레오켐바이오, 그리고 이제 오늘 알테오젠이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기술력이 높아진 만큼 당연히 그에 뒤따르는 실적이 저는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심 자체가 충분히 다시 붙어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고 있는 종목군도 그 안에 물론 있지만 아직까지 소외받았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정말 오랜만에 대체 섹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 종목은 어떤 거 가져와 주셨을까요? 고민 좀 많았어요. 흔한 종목을 가져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좀 다른 종목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냐 고민을 좀 많았는데, 저는 보령제약, 네, 보령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보령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령은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 일단 고혈압이라고 하는 카나브라고 하는 제품을 좀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 카나브라고 하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연 지금 총 매출이 2022년도에 약 7,500억, 그리고 2023년도에 8,500억 정도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메가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뭐냐면, 연 매출 1조 원이 넘냐, 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1조 클럽에 가입하느냐, 가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투심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음 1조 클럽 가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제약바이오가 어디냐라고 하면, 보령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나브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이 매출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작년 2월에 특허가 만료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카나브라고 하는 제품의 복제약이 시장에 나올 법도 한데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나브에 들어가는 원료 자체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 보령 자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의 이제 독점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고혈압 질환 자체가 이 고령화 시대에 이게 필수약으로 지금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판매량이 조금 높아지는 것도 이제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보령이 우주 산업에 엄청나게 또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아니, 제약바이오 회사가 갑자기 우주 산업?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그 히스토리를 보니까 우주 정거장에서 어떤 임상 시험을 하게 되면 압력이 낮기 때문에 지구에서 이 단백질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보다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이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미 우주 정거장에서 임상 시험 표본을 뽑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사업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진출한 보령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이런 신사업 한다고 해도 전혀 저는 부담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령이라는 기업을 이제 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1조입니다. 매출 1조 클럽이니 주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올라갈 만한 여력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목표가는 굉장히 좀 높게 잡아서 2만 원까지 한번 길게 바라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령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등락을 보이다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2667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867선에서 종가 형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외국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각각 1,000억 원, 6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수급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2,8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1,3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1,000억 원 가까이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장은 뭐 개별 종목 장세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흐름이 다음 주도 또 똑같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까 장시원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방송 초반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에서 저표별 쪽을 가다가 장고발이 제약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약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뭐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가는 종목은 가고 있거든요. 지금 YC캠이라든지 뭐 그리고 NCI 종목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쪽도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결국 근데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제 쏠림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세트 내에서 다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일부 대안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서 그들만의 리그, 다른 종목만 가는 그런 쏠림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좀 소외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좀 봐져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뭐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은 지수가 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조금 주춤하지만은 종목들만 활발하게 계속 회전이 심하다 해야 될까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 PBR 다음 주 이제 발표가 되죠? 발표가 될 건데 뭐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지만은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뭐 저 PBR도 결국 시간 지나고 보면 이것도 테마였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주 포함한 일부 금융주 쪽으로는 제한시켜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 순환매되고 있는 업종, 종목들 쪽으로 조정이 나올 때 접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게 된다라면 절대 소외가 되지 않으니까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단적으로 주식이 쉬웠던 때가 그렇게 많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코로나 2020년도 그리고 2017년도에 반도체 장세, 2011년도에 그 차등 장세, 2007년도에 대중국 관련주 그때 빼고는 주식이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식이 쉬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방법론을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말씀 들려다 보니까 지금 시장 계속해서 바로 순환매가 작용이 되고 있다. 오늘은 코스피가 강했지만 또 다음 주는 코스닥이 갈지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제약주가 다음 주 좀 갈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주 같은 경우 오랜만에 비만 치료제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펜트론. 그래서 이제 펜트론 중심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한번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요것도 매매를 하시는데 좀 활용하시게 된다라면은 아마 다음 주 시장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너무나 기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온 뒤에 종목별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마감까지 20초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이후에 저희 상승하는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더 힘을 내준 하루였는데요. 상승하는 업종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업종은 의료 정밀 업종입니다. 2% 넘는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보험이 강합니다. 2.8%대 강세 보이는 가운데 뒤이어 증권 업종이 1.45%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상승하는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한 상승 업종은 기타 서비스입니다. 5% 넘는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이어서 제약이 강합니다. 1.5%대 강세 보이는 가운데 방송 서비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장 마감을 했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2월달 들어오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8% 올랐거든요. 네, 8%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욕심을 부리는 것도 저는 좀 무리가 있고 또 8% 올라오는 장세 속에 충분히 이제 기회가 좀 많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섹터, 어떤 기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크게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긴 했으나 저는 이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래도 우리가 좀 수익을 챙기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다시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앞서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엔비디아 이슈는 굉장히 잘 끝났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이 저 PBR 세미나 이후에 수급 변동성만 좀 잘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우리가 포트의 주식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오늘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주도 업종이 좀 쉬다 보니까 사이드 개별 뉴스 쪽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비대면 관련주 이쪽에 대한 이슈는 쉽사리 지금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 후반부에 좀 시세가 더 났어요. 그래서 이제 시세가 더 났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저는 영역으로 좀 들어갔기에 이 부분은 주말에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뉴스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앞서 이제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비만 치료제 쪽이 정말 또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면서 이번 주는 반도체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 돌아오는 주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주들보다는 그 외 섹터에서 우리가 계속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진료 관련주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쪽을 다음 주 살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다음 주 어떤 섹터 좀 관심 있게 보실까요? 일단은 제약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저 PBR 반도체 그리고 방금 말씀 방산 이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반도체는 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엔비디아가 지금 뭐 저는 천비디아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800달러 돌파하는 건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925달러 상향 조정했거든요. 925달러 가면 1000달러 안 갈까요? 저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계속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의 수혜가 되는 HBM 하이스 쪽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뭐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HBM 관련돼가지고 가는 종목들 쪽으로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려도 가잖아요. 물려도. 그러니까 물론 뭐 동지세미캠이나 이런 종목도 일부 못 가는 전통 소부장 쪽에서 못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HBM 관련돼서 수혜가 HBM 관련돼서 수혜가 된 종목들 어쨌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물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정 시 무조건 매수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오늘 뭐 손해보험 관련된 종목들이 자리가 괜찮아요. 뭐 생보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보게 되면 하나손해보험이 7%, 흥국화재가 4.5% 이렇게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흐름이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에 아마 이 저피바에 관련돼가지고는 섹터를 보게 된다라면 아마 보험주 정도만 좀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믿고 보는 반도체 그리고 저피바에 관련돼가지고 다음 주 주제에 한번 공략해 볼 만한 보험주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주 반도체와 보험 쪽 살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간밤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월가도 엔비디아의 목표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숏배팅도 사라진 지금 엔비디아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되게 어렵죠. 네. 네. 일단 저도 이제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대 이제 다들 1000불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00불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 가냐가 문제죠. 삼성전자도 우리가 10만전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진 못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전자 이야기하면 10만전자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지금 800불 이상의 또 콜옵션에 대해서 이제 행사를 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만기가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만약 그런 수급적인 악영향까지 소화해내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또 추가적인 상승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대신에 우리나라 관련주로 실제로 팩트 기준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은 사실 SK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 반도체 HBM 엔비디아를 본다면 SK 하이닉스를 우선 조금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아니면 최근에 시세 난 쪽보다 이제 시세가 날려고 준비하는 쪽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뭐 TSE라든지 뭐 레이크 머트리얼즈와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후발주자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고점에서 오늘 갭상승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종목군들보다 좀 새롭게 접근하기에는 더 마음이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우선 살펴보고 최근 시세 난 쪽보다 다른 쪽도 함께 살펴보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엔비디아에 따른 네. 엔비디아향 종목들 어떤 종목 바라보실까요? 엔비디아향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게 되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레트로 쪽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HBM 레트로라고 하게 되면 함유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HBM 관련돼가지고는 뭐 좀 이스페타시장 이런 종목들인데 그쪽보다는 이제 최근에 와서 좀 많이 부각이 되는 종목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HTS에 다비타 나와 있거든요. EST, 오르스 테크놀로지, 뭐 제우스 이런 종목들, 윈페 이런 것들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하이스를 좀 필두로 해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작년에 강했었던 HBM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HBM 레트로의 대장인 함유 반도체를 저는 봐도 된다. 지금 시점에서는 봐도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함유 반도체 같은 거 저는 10만 원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상승 떴다가 좀 하락, 상승 출발했다가 좀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또 TSV 관련된 장비 납품 이슈가 있었던 EST 같은 것들, 그리고 오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거 필요 없고, HTS 켜가지고요. 테마가 HBM은 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속에서 일주일간 등락을 보시고 상승폭이 제일 큰 것들 순서로 해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결국 대장은 가는 종목은 누가 선택을 하냐면은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좀 판단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HBM 쪽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유리기판 관련돼가지고 필옵톡스라는 종목이 또 갑자기 또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시장에서 새롭게 또 스웨스로 픽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필옵스틱스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은 또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HBM 안에서 필옵틱스 같은 종목을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현대 로템입니다. 폴란드 악재 해소에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37,500원, 손절가는 3만 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핵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입니다. 카나보와 K캡 효과에 1조 클럽에 청신호가 들어왔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